그런 그룹은 없습니다. 다 믿음의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 공동체는 항상 역주행을 하거나 뒤에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맨 뒤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사장 그룹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그 앞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는 32km 그 요단강의 근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여기까지 다 갈라진 거예요. 왜 말라? 고기만 갈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32km가 갈라진 거예요. 아담의 변방에서 일어나서 마치 벽처럼 쌓였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아마 이 물이 갈라지기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 이 물이 갈라지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발자국이 필요했다. 수십 발자국, 수백 발자국이 아니라 믿음으로 디뎠던 그 한 발자국이 요단강 물을 가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사실 우리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수백 번을 걸어야 된다, 수천 번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에 딱 한 걸음만 뛰면 돼요. 그럼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한 걸음을 사람들이 못 뛰어요. 그러면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해본 사람은 수백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한 사람은 수백 가지를 못한다. 보세요.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잘해요. 근데 한 가지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다른 것들도 잘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은요. 한 가지를 제대로 하려고 왔어요. 제가 공부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회책 조금 피고 한 시간 하다가 또 바꾸고 영어 공부하고 또 바꾸고 수학 공부하고 무조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 보니까 하나도 안 떠올라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뭐냐면 야 이놈아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저는 역사, 국사 이거 좋아하거든, 사회. 그래서 집중적으로 했어요. 암기가 안 돼. 집중적으로 하니까 뭐 거의 100점을 맞더라고. 사회를 내가 100점 맞으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익혔어요. 그걸 어디에다 적용했냐면 영어에다가 적용을 하고 수학에다 적용을 하고 하니까 한 가지를 잘하니까 그 노하우가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잘하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붙들고 요거 조금 찔끔 저거 찔끔 저거 찔끔 했으면 지금 아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를 잘했더니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해서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삶도 사실은 제대로 잘 살지 정말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수백 번, 수천 걸음 내딛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딛어야 될 그 한 걸음,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수많은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잘하는 한 가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당연히 다른 것도 못하겠지. 그러면서 괜히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멀게만 느껴지고 불가능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한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수백 보, 수천 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걸음을 내딛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 정말 이거다 하는 한 가지. 어떤 사람은 라면 한 가지를 잘하니까 그냥 줄 서고 먹고
호떡도 보니까 호떡 한 가지 구워가지고 뭐 보니까 연 매출이 뭐 2, 3억 대다. 떡볶이 하나에 승부도 가는 거 없어. 공부도 마찬가지. 한 과목 잘하면 다 잘할 수 있어. 왜? 한 가지 잘해보니까 다른 것도 어떻게 하면 잘하겠다. 이게 노하우가 생기는 거야. 한 걸음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두 걸음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